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3인승 벤입니다. 이 차량 2013년식 약 21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.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.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. 이 차량 외판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. 그럼 저와 함께 하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5.2mm 정도 나옵니다. 65%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만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앞바퀴도 한번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6.3mm 나오네요. 약 80%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 안쪽으로 보시면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반대쪽도 보셨을 때 로어암과 타이로드 핸드 활대 링크까지 말끔한 모습, 그리고 웜기어도 찢어진 부분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. 먼저 엔진 오일 팬 보시면 누유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미션 쪽도 보셨을 때 미션 쪽 미션 오일 팬 포함해서 누유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안쪽으로 바디 프레임 보시면 언더코팅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깊숙이 머플러도 보셨을 때 손상 없이,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하부 상태 양호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.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.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. 엔진 쪽 사이사이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먼지는 조금 껴있지만 제가 봤을 때 기름 흐르는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지금 0% 나오고 있는데요.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종종 오일 체크기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이 부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. 엔진 오일은 한번 점검 받으시고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 왼편으로 보시면 스티어링 휠 오일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오른쪽 안쪽으로 냉각수 있는데요.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브레이크 오일도 뚜껑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깨끗하게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엔진룸 양호한 컨디션 확인하셨고요. 엔진오일만 한번 점검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엔진 쪽에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.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.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. 이어서 실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214,671km 보실 수 있겠고요.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옵션으로는 룸밀러 앞쪽으로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. 센터페시아에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실내 상태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말끔합니다. 앞쪽에 대시보드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습니다. 미세하게 생활 스크래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센터페시아 버튼들 지워진 버튼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기어봉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핸들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끗한데요. 파워 핸들 달려있는 부분에 약간의 흠집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트 상태는 운전석 쪽에 지금 타시는 부분에서 보시면은 찢어진 부분 손상이 있습니다. 이 부분 제가 하차한 뒤에 보여드리겠고요. 다른 부분들은 크게 찢어지거나 한 곳은 당장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.
뒤에 적재함 포함해서 보다 자세한 모습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자세히 보시면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맑은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범퍼와 그릴 쪽도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한데요. 우측 범퍼 아래쪽에 보시면 미세하게 쓸린 자국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헤드라이트는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상태,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프론트 핸더도 큰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사이드 미러 보셨을 때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있지만 파손 없이 말끔합니다. 도어 쪽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흠집은 없습니다. 다만 곳곳에 생활 스크래치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뒷도어도 깔끔하고요. 리어 핸더까지도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뒤쪽에 테일램프 깨진 부분 없습니다. 아래쪽에 범퍼 쪽 보시면 곳곳에 상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트렁크 그리고 트렁크 부분 보시면 약간의 찌그러진 부분이 있고요. 아래쪽에 상처들이 있다는 것, 숨 쉬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진 부분 없고요. 아래쪽에 쓸린 자국들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리어 휀더 보시면 리어 휀더 큰 흠집 없습니다. 다만 지금 주유구 보셨을 때 주유구가 약간 상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도어 쪽 보셨을 때 아래쪽에 약간의 찍힌 부분이 있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앞쪽 도어 쪽 보시면은 손잡이 부분 약간 벗겨진 부분, 그리고 생활 스크래치들 약간의 실 스크래치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. 사이드 미러 파손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프론트 핸더도 큰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그랜드 스타렉스 밴 쭉 살펴보셨습니다. 이 차량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확인하셨고요. 가격 합리적으로 나왔습니다.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